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레시피가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신만의 레시피라. 네, 뭐 그렇죠? 사람을 만날 때에도 레시피가 있는 것이고 인생에 대한 그런... 레시피도 있는 것이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뭔가... 요리에 국한된 거. 아, 요리 거. 요리뿐만이 아니라 그 뭔가 사람을 만날 때 자신만의 절차가 있을 수 있고 시험 보기 전날 뭐 자기가 꼭 해야 되는 어떤 자기만의 루틴이 있다고 그렇죠? 얘기하면 되겠죠. 루틴이 네. 있는 것이고. 네. 어떤 사람은 공부 안 하다가 딱 시험 전날에만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 왜 이래. 열심히 하시죠. 네, 네. 열심히 했어. 물론 요즘 아니죠. 아이, 그럼요. 했던 적이 있어. 아이, 그럼요. 당연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기만의 다 그런 진짜 그렇죠. 똑같은 거를 할 때도 자기만의 그런 절차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 라면을 끓여도 다 다르게 끓여요. 맞아요. 그 네. 진짜 그렇게 끓인 사람이 없어. 어떻게 끓이세요 라면? 아, 저는 하나 끓일 때랑 여러 개 끓일 때랑 좀 달라요. 하나 끓일 때를 그냥 예로 들어서 어떻게 끓여?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원래 양보다 한 3분의 2 정도의 물만 넣고. 면이랑 스프랑 물이랑 한꺼번에 넣어요. 한꺼번에. 네. 그리고 센 불에 끓여요. 그리고 그러니까 물을 끓고 있지도 않은 그냥 그 맹물 면 그냥 이렇게 바로 한꺼번에. 한꺼번에. 어. 한꺼번에 넣고 끓여요. 그리고 네. 그리고 3분 안 끓여요, 저는. 한 2분 정도 됐을 때 면 좀 풀어졌을 때 계란 탁 넣고 한번 쑥 젓고 끝. 아, 짜고 탱글하게 먹는군요. 빨리. 짜고 탱글하게. 네. 근데 그건 저랑 똑같네요. 저도 물 끓고 안 넣습니다. 저도 그냥 물 받자마자 물, 바로. 스프, 면 한꺼번에 다 때려놓고 바로 끓여요. 어차피 똑같거든. 성격이 급한 것도 있고. 그래요. 이게 뭐 스프를 먼저 넣고 막 그거 펄펄 끓인 다음에 면 넣고 면을 먼저 넣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물이 다 끓은 다음에 스프 면 넣고 다 그러는데 한꺼번에 때려놓고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냥 얼마나 끓이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끓이고 저도 마지막에 저는 근데 그거보단 조금 더 익힙니다. 저는 물은 정량 넣어요. 아~ 정량 넣고 조금 더 익히고. 아, 그렇구나. 아, 약간 이렇게 좀 약간 두껍게 드시는구나. 두껍게? 그러니까 뿌려서. 그러니까 너무 꼬들꼬들하게는 안 먹어요. 딱 적당한. 딱 적당한 느낌. 퍼지기 직전 느낌. 약간 그런 거 원할 때는 좀 더 빨리 끓여야 될 때는 이거 좀 다르게 끓여요. 어떻게? 더 빨리 끓여야 될 때 물을 절반만 넣어요. 절반만 넣고 그다음 이제 면하고 똑같이 넣고 끓여요. 그럼 더 빨리 끓잖아요. 뜨거운 물로? 아,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조금 더 넣고 뜨거운 물 넣고. 네. 성격 급해. 이렇게 라면 하나를 먹어도 다 다른데 말이 많아 뭐가. 이렇게 레시피가 달라. 그러니까 기타를 치고 이런 뭐 과정에서 똑같은 걸 뭘 하나 연주해보고 체크해보는 그 루틴도 진짜 다 다르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타를 자기가 딱 처음 보고 이 기타가 마음에 드는 체크하는 그 모든 과정이 그렇지.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이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남의 루틴을 막 이렇게 흉내내기도 하고 뭐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기도 하고 잘 모를 때는 진짜 좀 검증된 루틴을 흉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그럼요.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사운드 샘플로 드리는 이런 연주들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 거기에 자기만의 또 스타일을 추가해서 자기만의 루틴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100% 자기 낀 게 어디 있습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다 약간 뭔가 있던 거에 세상 이미 변형, 다 나왔어. 변형을 하고 더하고 이렇게 해갖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조금 이제 가져가는 거지. 그렇지.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레이크우드 성화정 시그니처 스커드 같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했던 모델인데 이거는 기존에 2017년에 한 거라 이거는 지금 저희한테 그 자료가 남아있는 게 없어서 예전에 그 영상에서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성화정 시그니처 점수는 8.5, 8.0이 나왔고요. 한겨울의 털장갑 같은 기타 명없이 이렇게 해주셨고 저는 정성 들여 만든 정성화 시그니처 한 줄평 같지도 않은 한 줄평을 줬네요. 2017년 2월이었고요. 네, 그때 이제 성화 씨가 와서 정말 멋진 연주 들려주고 맞아요. 그리고 또 인생의 절반을 반평생을 기타를 친 중견 기타리스트로서 맞아요. 아주 여유 있는 토크를 또 보여주고 가셨는데 그리고 그때 무게 대전할 때 무게 다 맞춰갖고 맞아요. 그 상품 3개 쓸어갔어요. 치킨에 피자에 뭐 다 가져갔단 말이야. 지금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기회가 되면은 또 한번 버즈비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성화정 시그니처 스커드 적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376만 6천원. 이게 뭐 레이크우드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같이 또 스커드로 해볼 M32CP랑 그리고 성화정 시그니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레이크우드는 기본적으로 핑거스타일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기타로 유명하고 그리고 별가로 쏟아지는 그런 이 샤랄라한 그 하이 대역의 사운드
라운드에 약간 어떻게 보면 대표 선수 같은 그렇죠. 그런 브랜드로 많이 저희가 다뤘었죠. 오늘 실제로 한번 스쿼드로 돌려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점수 얼마? 70대 중반? 전후반. 중후반. 중후반. 아. 왜냐면 아무래도 이 레이코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랜드마크적인 그 그렇죠. 확실한 자기 영역이 있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고평가를 받았던 모델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화정 시그니처가 조금 덜 받은 거야, 점수를. 80은 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80은 저도 못 넘을 것 같아요. M32 CP 같은 경우 오히려 다음 시간에 더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은 게 이거는 그때 이제 9.5, 9.5가 나왔어요. 잘 나왔네. 네, 그러니까 어떤 핑거 스타일 입문용으로 진짜로 저희가 되게 높은 점수를 줬던 기어고, 그리고 뭐 레이코드 A22 에디션 이런 게 99, 뭐 M14 8.5, 8.5. M52 이건 400만원대 기타였는데 8.5, 9.0 C32가 8.5, 8.0 M18이 8.0, 8.0 M35가 8.5, 8.0 M32 CP가 9.5, 9.5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레이코드의 네, 다음 시간에 대표 선수 가장 점수가 잘 나왔던 모델. 어차피 두 기타가 거의 같은 기타이기 때문에 뭐 유광 차이 막 이런 건데 이상하게 또 약간 그 봤을 때 점수 차이가 나왔단 말이죠. 사운드도 비교를 저희가 한번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자, 일단 성화정 시그니처부터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376만 6천원, Made in Germany. 전장 102.5cm, 무게 2.13kg, 두께 113mm, 구프레 뒷둘레 79mm, 그랜드 콘서트 쉐입이고요. 솔리드 AAA 그레이드 유러피언 스프루스탑입니다. 솔리드 인디안 로즈우드 AA 그레이드 축구판이고요. 피니쉬는 오픈포어 사틴 글로스 내추럴 피니쉬, 마호가니 D 라운드 4개, 쉘러 M6 크롬 헤드머신, 로즈우드 버튼입니다. 본넛에 44mm 너트, 이게 딱 핑거스타일 입문용이죠. 43, 45 그 사이에 있는 44 지판 에보니. 지퍼 확률반지름이 안 나와있네요. 스케일 길이는 650mm입니다 프렛은 20프렛, LR백스 앤썸 픽업의 에보니 브릿지. 자, 지판 곡률은 저희가 혹시나 중간에 확인이 되면은 추가해 드리는 걸로 하고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E 한번 쳐볼게요. 네. 되게 부드럽지 않나요? 정말 샤방하다 느낌. 이게 우와 멋있어 이 느낌보다 이뻐 예쁘다 이런 느낌. 그 느낌이 네, 좀 그렇죠. 강하죠. 약간 핑거스타일 하면서 디테일을 요구를 해서 좀 더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난번에 저희가 또 전 시간에 계속 깁슨을 하다 이걸 들으니까 더더욱이나 더 이런 맞아요. 사운드가 되게 디테일하고 좀 예쁘고 부드럽다라는 맞아요.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이뻐요. 이쁜 느낌이에요. 진짜 예쁩니다. 네, 이쁜 느낌이에요. 뭐 핑거 스타일도 하나 쳐주세요. 아 이걸로? 핑거 스타일? 네. 섬세하죠 사운드가. 아 좋습니다. 진짜 저는 핑거 스타일 발라드 하기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예 그런 느낌이죠. 네. 하이를 좀 올려도 될 것 같은 느낌. 베이스 살짝 줄이고 하이 네. 살짝 올려볼게요. 죽음 그대로입니다. 아 좋아요. 이런 느낌 좋아요. 하이의 별가루 소리가 강조되죠.
사운드네요. 좋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고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좀 밝으니까 네. 좀 부드러운 느낌이니까 Catching the Light. Catching the Light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Catching the Light. 아주 이런 레이크우드 사운드 진짜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레이크우드 핑거 스타일 기타로 아주 유명한 호수목. 네, 호수목 기타. 호수나무. 잘 들어봤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게 정성화 시그니처잖아요. 네네. 그 뭐랄까 정성화의 그런 약간 디테일함을 살릴 수 있는 그거를 좀 강조한 기타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디테일과 정성화를 합쳐서 성화테일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레이크우드 딱 떠오르는 그냥 그 이미지를 하자면 떠올리자면 별밤 호수 별밤 호수 나무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별밤의 호수 나무 이렇게 드릴게요. 호수 나무. 어. 별밤의 호수 나무. 야 버드나무 같다. 근데 버드나무처럼 그런 느낌이네요. 네, 이렇게 네.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위에는 은하수 지나가고 이런 느낌. 이야 상상이 만드는데. 보들보들하고. 살아있어.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없이 사운드 30,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4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5 해서 총점은 76점. 평균 점수는 75점 나왔습니다. 70점 딱 중반 예상했는데 딱 네, 75점이 나왔죠. 네, 이렇게 성화정 시그니처 스쿼드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실 스펙이 거의 같은데 이상하게 미묘하게 사운드가 다른 네, 레이크우드의 대표 선수죠. M32CP입니다. M32CP 이거는 뭐 일단
뭐 유광 이런 뭐 외관 차이도 있는데 약간 기분상 같은 스펙인데 왜 사운드가 다를까들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음흠. 저희가 다이렉트로 이따가 스트로크 사운드 비교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32 스커드 리바이벌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